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고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좀 예. 무거운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무거워요? 예, 저기 김건희 여사님이잖아요. 요즘 아, 됐어? 디올백 사건, 몰카 사건, 뭐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김건희 특검이 아니고, 그리고 막 모든 사건이 지금 다 연관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또 행보가 조금 무겁다. 나오더라고요. 예. 좀 조심히 또 나오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긴급하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잘좀 봐봅시다. 예, 여러분들. 아이고, 무겁다. 문이야. 네가 이렇게 나라를 뒤흔든 장본인이구나. 어? 내가 입에서 막 지금 드론 말이 나오려고 하지만 내가 많이 저기 뭐냐 우리 신령님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신령님들이 아니야. 점잖으신 분들이야. 내가 가려서 말을 할게. 모든 것을 지금 조작하고 은폐하고 네가 지금 숨어 있는데 어디 숨었냐 그래. 네가 나와서 조사받고 떳떳이 움직이면은 그래도 용서는 해준다 그러는데. 이거를 네가 자꾸 숨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쓰고 어머 죄가 없는 사람을 조사를 받게 한 죄. 너는 다 죗값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뭔 말인지 아셨어? 지금 사실은 이 양반이 숨어 있는 걸로는 비치지만 숨어 있는 게 아니야. 뒤에서 숨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모든 것을 뒤에서 조작하고 흔들고 있어. 지금도 그래. 참 뻔뻔하다. 진짜 뻔뻔해. 뻔뻔하고 나라의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고 흔들고 있으니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 이 쓰레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뒤에서 그렇게 한게 장본인이잖아. 본인이잖아. 어떻게 7만 8천 원을 쓴 사람을 조사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게 하고, 본인은 20억을 넘는 돈과, 아니, 게 나와서 밝혀. 나와서 밝혀. 떳떳하면 나와서 밝혀가지고, 아니다고 확실히 말을 해. 그러면은 당도 살아. 국힘도 살아. 국힘도 체면이 살아.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까지 그 독일에 뭐 순방 가기로 했는데, 그것까지 추수께 하면서 숨어 있는 이유가 뭐여? 뒤에. 아웅식으로 뒤에 딱, 그렇게 뒤에 뒤침지고 서 있는 게 뭐여? 어? 이렇게 해갖고 다 움직이게 하고, 막 사람들 시켜가지고 다 조사받게 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본인이잖아, 지금. 아이고, 참. 이 쓰레기 정치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아, 이것도 나라의 점이라면 점인데, 본인은 분명히 오래 못 가. 이거 봐. 애군 사납다. 애군 사나워. 아, 애군이 사납고, 지금 본인 대가리도 어지러울 텐데,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빠져나가야 되나.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이제 본인은 이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그소 있지? 소 가마 타고 머리 막 풀어헤치고 석고대지하는 거 있지? 그렇게 하고 끌려가. 본인만 끌려가는 게 아니야. 본인 남편 윤 대통령도 끌려가. 그게 비치는구만 그래. 이거는 귀향 수준이 아니야. 거의 뭐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그게 비치니까. 엄동 설안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거기에 눈까지 내려. 시베리아 벌판이요, 본인은. 어휴, 참,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떳떳하면 밝혀. 밝혀서 당도 위신을 세우게 하고, 그들이 먼저예요. 국힘 그들이 먼저예요. 나라 살리겠다고, 중생들 구제하겠다고 정치하시는 그분들은 먼저예요. 어? 내가 뭐 파란당 뭐 그거 편을 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야. 그 당에서. 어?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들 때문에 이 두세 명, 네 명, 노인네까지 해갖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싸지머져서. 나는 인정할 건 인정해.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 뭔 말인지 아셨지? 그러니까 뭐 정치 생명력이고 뭐고 이제 끝났어. 이제 물갈이 때가 오는데 뭘. 이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거의 이제 구속, 이제 진짜 올해 판이 바뀌잖아. 그러면은 거의 뭐, 철당도 비치고 하니까 내가 최씨제자 더러운 말은 안 할게. 예? 아셨지? 이제 뭐, 이제 생명력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한 해도 이렇게 우리 갑진년에 용의 해에 이제 물갈이가 들어가요. 이게 이들은 이제 끝났어. 거의 뭐 악질 수준이잖아. 막 독재 정권 이제 막 나라를 막 진짜 옛날에 내 초등학교 때저 우리 전주 민중서관이라고 있었어. 거기 막 수류탄 던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독재 정권이 아니고 지금 뭐야 지금. 언론을 다 장악해갖고 뉴스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국힘 지금 어지럽거든. 그런 뉴스 하나도 안 나오고 민주당 막 지금 공천이 어쩌냐 저쩌냐 뭐 우리 민주당 그런 것만 막 이렇게 막 나오게 하고 이거는 썩어빠진 정치지. 뭔 말인지 아셨지? 목에 진주 목걸이 달고 이쁘게만 보이지 말고 생각을 좀 하셔봐. 지금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안 될걸?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최씨제자 화나서 못 하겠다. 못 하겠어? 최씨제자 영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버티시게. 아셨지?